네, 오늘 제가 이게 몇 번째 실습 시간인지 몰라서 대충 아홉 번째라고 했어요. 저 8번하고 7번 안 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느낌상 아홉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 썼으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실은 이 실습을 Q&A 세션에서 했어요.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Q&A 세션에 들어왔는데 한번 우리 램프를 다 설치해 보자고 했는데 놀랍게도 실패했어요. 놀랍게도 실패했어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못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월요일에 Q&A 세션 하기 전에 주말에 제가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또 아침에 램프 인스톨 하다 또 실패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다시 어제 그저께 실패하고, 그다음에 어제 다시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성공을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소한 실수들 때문이지만,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야 될까 어쩔까 생각을 하다가 알죠? 우리 오픈소스가 우리가 2반이고 1반이 있어요. 그래서 1반 강의하시는 저 교수님한테 안 교수님한테 이 램프 인스톨하는 거 가르치시냐고 했더니 인스톨은 안 가르치시는데 하여튼 쓰는 거는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인스톨을 시간 안에 가르치실 수 있나요? 하면서 저한테 그 강의가 만들어지면 뭐좀좀좀 같이 그 동영상 강의 좀 같이 활용하자고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케이 다시 시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이거를 저하고 똑같이 따라가면서 하다가 다 똑같이 못 따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5번 해보고 다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번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 학생들이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 월요일 날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숙제 내면 학생들이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해보니까 더군다나 이건 숙제로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계에다가 웹 서버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4학년 돼서 캡슐 디자인이나 뭐 하면서 서버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서버를 만들 방법이 없어. 그때 고생해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 고생시키자라고 하고 제가 다시 이 강의를 다시 도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래요. 뭐할 거냐? 우리 지금 어떤 친구들은 우분투 18을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 20을 쓰기도 하고 16을 쓰기도 하는데 이 우분투 머신에다가 램프 스택을 까는 거야. 램프 스택을 까는데 우분투라고 했으니까 이미 리눅스니까 L은 끝났죠? 그다음에 아파치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아파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MySQL 또는 MariaDB라고 했어요. MySQL이 알다시피 그 오라클이 인수되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 오라클이 돈 받고 팔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유료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리아DB로 포크를 해서 마리아DB를 계속 디벨로먼트, 오픈소스 디벨로먼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P는 알다시피 PHP죠. 그러니까 DB나 웹페이지를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랭귀지예요. PHP.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다음에 첫 번째 스텝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열었냐면 버추얼 머신을 열었어요. 여러분들도 버추얼 머신 열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기다려 줄 수는 없어요. 다 기다려 줄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버추얼 머신 열어서 apt 먼저 수 할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슈퍼유저가 돼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apt update 업데이트 그 다음에 잠깐만요. 글씨를 좀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 글씨 보는데 문제 없습니까? 글씨 더 크게 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네, 똑같아요. 그렇죠? 예, 수도로 해도 되죠. 네. 수도 수를 하면 예, 매번 수도라고 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도를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잠깐만요. 제가 글씨를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10
16 정도로 할게요. 선택. 네. 이 정도면 더잘 보이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APT 업그레이드까지 할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금방 끝나요.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5분 전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같이 하라고 하면서 해놨어요. 이게 5분쯤 걸려요. 그러면 제가 램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램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을 가져다가 램프 스택을 깐다는 거는 웹 서버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파치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HTTPD 서버예요. 그러면은 이 기계를 웹 서버로 쓴다는 거잖아요. 웹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이 기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리눅스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리눅스 서버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리눅스 서버하고 리눅스 데스크탑하고 차이는 뭐 기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리눅스 서버가 기능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화면에 이렇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화면을 보죠. 그런데 리눅스 서버는 이런 기능을 설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서버에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잘 달지를 않아요. 그냥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달고 리모트로 접속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GUI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 대부분을 다 없앤 상태에서 나오는 게 서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더 불편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다가 웹 서버를 깔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램프를 설치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웹 페이지를 하나 열어서 쓸만한 가이드라인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웹 페이지를 하나 열었더니 네, 뭘 찾을 거냐면 우분투 20에다가 여기 램프를 설치할 거예요. 이 램프 인스톨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더니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여기 보니까 linuxbaby.com에 있는 요두 번째 거 리눅스 베이비에 있는 요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요 내용을 봤더니 보니까 요 내용을 제가 지금 그대로 따라갈 건데 이걸 우리 한 거예요. 수도 apt 업데이트, 수도 apt 업그레이드. 이걸 지금 했죠? 오케이. 수도 apt 업그레이드 지금 됐다. 오. 안 됐다, X. 아직 중이다, X. 오케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냐, 그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안된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단순하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봐요.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버추얼 머신에다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메모리는 얼마짜리고 디스크는 50기가짜리고 뭐 이런 거를 말하자면 그 조립 PC 맞추듯이 주문하듯이 버추얼 머신에다 주문 뭐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나씩 끼워놓고 네트워크는 이 컴퓨터 내부의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브릿지드 네트워크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나트는 뭐였냐면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서버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게 나트라고 했기 때문에 나트가 아니라 우리는 브릿지 네트워크로 만들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치 서버를 설치해갖고 웹 서버를 테스트한 다음에 내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스 컴퓨터에서 이 버추얼 머신에 한번 웹 서비스를 접속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그게 지난번 숙제였어요. 그렇죠? 지난번 숙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웹 서버를 컨피규레이션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배워야 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MySQL이나 MariaDB를 설치하면 DB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웹 서버는 당연히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지식들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미 했어요. 했지만 제가 이만큼 이게 아파치 2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하고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할 필요 없어요. 붙여넣기 해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sudo apt install -y는 뭐냐면 뭘 물어보면 yes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yes로 모두 대답해라라는 거고 아파치 2를 설치하라는 거고 아파치 2에 utility도 같이 설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돼 있을 거예요. 아파치 2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또는 뭐이 아파치 2 util 인스톨하고 싶은 사람은 인스톨 같이 해도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우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회사에 갔는데 딱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회사에 딱 갔는데 신입 일로 와봐. 야 거기 저기 거기 놀고 있는 PC 하나 있지. 거기다가 우분투를 깔아. 일단 내 버전 뭘 깔까요? 우분투 20 깔아 가지고 있잖아. 예, 거기다가 아파치 서버를 좀 설치해 봐. 그러면 우리 딱이죠. 지금 우리가 실습한 거. 예, 우분투 20에다가 아파치 이렇게 나 있진 않아. 이러면 참 운이 좋겠지. 운이 좋은데, 야, 거기 우분투 깔지 말고, 예를 들면 다른 OS, 레드햇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엔지닉스 깔아. 엔지닉스가 뭔데요? 웹서버야. 아파치 같은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전 처음 만나는 어떤 패키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찾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스텝 1 이렇게 하고, 스텝 2에서는 이렇게 설치해라. 설치를 했단 말이야. 설치를 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스텝 2에, 시스템 컨트롤 이게 여기 유닉스 리눅스 커맨드예요. 이 커맨드를 하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 시스템 컨트롤하는 명령처럼 생겼잖아. 그지? 조금 화면을 줄게요. 명령들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복사할게요.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아하. 스테이터스를 보는 거구나. 그럼 시스템 컨트롤 명령은 제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이냐면 스타트, 스톱, 스타트가 있고 스톱이 있고 리스타트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터스를 보는 거야. 봤더니 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허. 봤더니 39123, 39125, 39126 이게 뭐지? 하여튼 이런 게 떴고 그다음에 HTTP 세팅도 아파치 HTTP 서버 라인스 1,13 했고 그래서 끝났대요. 아하, 이렇게 됐군. 서버 쿠드나 릴라이빌리티 뭐 문제가 뭐가 있나 보네. 릴라이빌리티 뭐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HTTP 서버가 있고 이게 39123 뭐지? 하고 보면 PS-A이죠. 프로세스를 전부 보는 거. 39123은 어디 있냐면 39123이 여기 있죠. 아파치 2 서버의 PID, 프로세스 아이디가 39123 125 125 프로세스가 세개떠 있네요. 그렇죠? 아하, 이런 거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컨트롤 스톱 그다음에 아파치 2 하면 어떻게 되냐? 네, 다시 PS-A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스테이터스를 봤더니 네, 여기 나오니까 inactive dead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 시스템이 지금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 그럼 스타트 하면 되겠죠. 스타트. 그 다음에 아파치 2 하면 아파치 2가 스타트 돼요. 그럼 다시 스테이터스를 보면, 네. 아까처럼 액티브 러닝 하고 나와요. 오케이. 아하.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 명령을 배운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파치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파치가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갖고 스테이터스 시스템 컨 CTL 스테이터스 한 다음에 아파치 2 하면 이 메시지가 뜰 거야. 만약에 이 메시지가 안 뜨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하면 실행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트 타임에 시스템이 꺼졌다 켜졌을 때 부팅할 때 이게 실행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 아파치 2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아파치 버전을 보고 싶으면 아파치 2 마이너스 V 오 아파치 2라는 명령어 자체도 있구나. 해보자 우리도 아파치 2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 했더니 버전이 나와요. 오케이. 우리 버전은 아파치 2.4.41 우분투용을 빌드는 언제 한 거냐면 8월 12일 날 빌드한 버전을 우리가 쓰고 있구나. 오케이. 빌드를 했던 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랭귀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날짜가 2020년 8월 12일 날 컴파일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컴파일된 빌드가 된 릴리지를 가져다가 설치를 했으니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우리가 이거 해봤잖아. 로컬호스트에 들어가면 이게 보인대. 오, 그래, 좋았어.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대신에 로컬호스트죠? 로컬호스트 했더니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걸딱 들어갔을 때 바로 캐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야, 여기에 지금 폴더가 하나 나오는데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보세요. Replace this file 하고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빨리 봐야지, 그지?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index.html 바꾸면 you should replace this file 따따따 HTML에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index.html before continuing operation HTTP 써. 이게 뭐래? 왜 바꾸라고 하지? 한번 가볼까요? VI로 가서 VI로 그냥 해볼게요. 이바 밑에 바 밑에 이게 슬래시 바라고 하는 루트 밑에 바라고 하는 폴더는 variable length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파일 사이즈가 급격하게 변하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다 모아놔요. 그래서 이 바가 들어있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티션 같은 걸할때좀큰 디스크에다 넣는 거죠. 그다음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index.html이 있대. 오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해봤어요? 여기다가 바디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바디 어디 있어? 바디 다 CSS밖에 없어? 여기 있네. 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헤드 바디 메인 페이지 디비전 메인 페이지가 있고 스팬 푸팅 엘리먼트가 있고 이런 게다 있네요. 그럼 바디 여기 딱 앞에다가 지난번에 장난쳐서 뭐 해봤잖아요. P 해갖고 응? 환영리 한글로 이거 했었잖아. 여러분들도 해야죠. 훌륭한 더 그레이트 프로페서.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한글이 작동을 안 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봤더니 요거 쓰려면 사실 또뭘 알아야 돼요? HTML 신택스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컨트롤 R 했더니 여기 나왔어요. 환영리 더 그레이트 프로페서. 훌륭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훌륭한 교수님. 그런 다음에 내려가서 봤더니 여기 들어가, 아하,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 바, 따따따, HTML, index.html. 그러니까 여기, 이 로케이션에다가 웹 서버에 컨텐츠를 집어넣는 디렉토리가 여기구나 하는 걸첫 번째 캐치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 웹페이지를 바꾸고 싶어. 어디다 바꿔야 돼? 그럼 딱이 페이지 보면서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두꺼운 글씨만 먼저 찾은 거. The configuration system is fully documented in user share doc apache 예? documented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configuration 시스템을 하는 도큐먼트는 리드미 대비한 GZ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파일에 있대. 그걸 읽으면 네가 컴피그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다. 아하, 내가 이걸 컴피그레이션 바꾸고 싶으면 요 파일을 읽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아파치 2 독이라는 패키지를 인스톨하면 매뉴얼을 쓸수 있대. 그래? 그럼 나 지금은 못 써? 맨 하고요. 매뉴얼 아파치 2. 뜨는데? 이것도 설치했나 보구나. 왜 설치가 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apt 인스톨 아파치 2만 했으면 저 맨이 안 뜹니다. apt 인스톨 아파치 2 마이너스 util 했기 때문에 이 맨이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또 하나의 폴더가 나오는데 etc 밑에 아파치 2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아파치 2 conf 여기서 중요한 건 포트다잉 포트 모드
로드 컴프 컴피그 이네이블드 사이트 이네이블드 어허 그다음에 컴프 파일이 각각에 또 있을 거고 아 잠깐만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사이트 스예요 복수형 아 아파치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사이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구나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 잘 들었으면 기억날 텐데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에 IP 어드레스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 써보세요 스피드 퀴즈 내가 맨날 커피 쿠폰 준다고 해놓고 네 맞아요 박상현 씨 딩동댕 127001이 로컬호스트예요 그런데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통신할 때마다 여러 가지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로토콜은 뭘까요? 네, HTTP 프로토콜이에요. HTTP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은 포트를 그러면 IP 어드레스는 당연히 127001이지만 포트 번호가 달라요. HTTP는 포트를 몇번 포트를 쓰냐면 디폴트로 아무 말도 안 하면 80번 포트를 사용해요. 80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트스라고 하면 어? 그럼 다른 포트에다도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설명이 어디 들어 있냐면 여기 리드미 데뷔한다 지즈트 파일에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컴필레이션 하는 파일들은 etc 아파치 2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CD, ETC, 아파치 2 가봤어요. 그랬더니 파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하 아파치 2 컴프 파일 있고 아파치 2 어베일러블 있고 아파치 2 이네블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스 어베일러블, 사이트스 이네블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들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한번 VI 해갖고 아파치 2 컴프 파일 볼게요. 봤더니 This is main server. 컴피그레이션 아파치 서 메인 아파치 서버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래.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메인이야. 근데 아파치 서버 하나 가지고 서버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예를 들면 위키 점뭐점뭐 그다음에 무슨 뭐 워드프레스 점뭐점뭐뭐점뭐점뭐 5개 6개를 동시에 이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기계에 여러 개의 웹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봤더니 이게 똑같은 게 여기도 있네? 하고 그 보이죠? 아파치 2는 이렇게 돼 있고 뭐가 되게 설명이 길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할수 없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서버의 루트는 어디냐면 etc 아파치 2인데 이거를 만약에 do not add a slash at the end 맨 끝에다가 슬래시 넣지 말래요. 하여튼 이런 주의사항도 있고요. 이거는 왜샵 코멘 어 샵은 코멘트 있는 것 같은데 왜 꺼놨을까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etc 아파치 2예요. 근데 내가 이 폴더를 딴 데다 옮기고 싶고 웹 서버 관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퍼미션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끄고 다른 코멘트를 지운 다음에 폴더를 단 데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아하,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뭐 실행 디렉토리, 그렇지. 런타임 디렉토리, 실행 디렉토리라는 게 있고 타임아웃 300. 이거는 뭐냐면 뭔가를 타임아웃이라고 했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너무 타임아웃이라고 했으니까 30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그 리퀘스트를 무시 그 타임아웃 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아, 300초 동안 대답이 없으면 그냥 저기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keep alive request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100개인 거 같아요. 요거를 최대 100개까지 이렇게 대기를 시키나 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keep alive 타임아웃은 5초고요. 뭐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keep alive 타임아웃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면 퍼포먼스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만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그 실행 결과를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실행이 굉장히 오래 걸려. 300초가 넘게 걸려. 그럼 저 타임아웃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대충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뭐,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심볼릭 링크. 심볼릭 링크 기억나요? 우리 중간고사에서도 봤는데, 심볼릭 링크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따라가게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allow override none.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바 밑에 더블 더블. 내가 이 디렉토리를 바꾸고 싶으면, 네,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를 설정을, 이걸 보면서, 포트스, 그러니까 포트들은 어떻게 정하나 했더니 include ports.conf 파일. 아하, 내가 여러 가지 웹서버를 만들고 싶으면 ports.conf라고 하는 걸 고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ports.conf 한번 볼게요. 봤더니 아하, SSL 모듈. 그 SSL 모듈은 무슨 프로토콜이냐면 HTTPS. 시큐어한 HTTP 프로토콜 쓸 때는 443 포트구나 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포트는 80이에요. 그럼 이거 내가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꾸고 싶냐? 이거 확 바꿔. 8080 포트로 바꿨어요. 그죠?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가 바뀌나? 안 바뀌죠. 어떻게 해야지 바꾸냐? 시스템, CTL,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리스타트 해볼게요. 리스타트 아파치 2 했어요. 그랬더니 리스타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릴로드를 해볼게요. 릴로드 했더니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거 아무 말도 안 썼으니까. 그럼 포트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땡땡 콜론을 치고요. 8080 해볼게요. 보안 연결 실패하고 나왔네. HTTPS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HTTPD 할게요. 네, 나왔어요. HTTPD 8080 포트에 아깝게 그레이트 프로페서 이환용 있는 이 페이지가 떴어요. 아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포트는 80 포트에다 다른 거 넣어놓고 81번 포트에는 뭐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81, 82, 83, 84 그쪽은 다른 목적에 쓰여요. 이미 다른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8000번 이상 때에 큰 넘버를 쓰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게 아니고 그8080 포트가 아니라 80번 포트를 리슨해라. 오케이. 리슨하고 있어라. 듣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되고 다시 리스타트 시켜야 되죠. 표시 시스템. 리스타트, 아파치도 리스타트 했어요. 그러면 다시 8080 포트는 사라졌을 거고, 그럼 이거 80이라고 써도 되나? 네, 80번 포트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80번 포트를 썼더니 80번 썼는데 자동으로 지웠어요. 80번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요까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아파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트 설정하는 거나, 그리고, 버추얼 호스트 같은 거 추가할 수 있나요? 네, 할수 있어요. 버추얼 호스트 추가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자기다가 자기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conf enabled나 sites enabled에다 virtualhost 추가해서 넣으면 돼요. 나중에 배울게요. 오늘 배울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끝났다. 안된 사람만 X 쳐보세요. 네, 업그레이드는 끝나고.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끝났어요? 15분이나 지났는데도? 몇 퍼센트쯤 왔어요? X라고 치지 말고 몇 퍼센트쯤 왔다. 그 밑에 샵샵샵샵 지나가잖아요. 45%? 그럼 30분 걸린다는 거야? 93%? 오케이. 93%.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하고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게 바쁘잖아.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파치는 이만큼 하고요. 그다음 미안해요. 안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녹화한 걸 보면서 다시
할수 있으면 하고, 지금 그 다음 거 하면서도 놓친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서버 네임, 로컬호스트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 여러 가지 이그잼플이 있는데 제가 스킵했어요. 스킵했어요.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어떻게 들어왔냐면, 램프 설치, 우분투 20 했을 때 나온 페이지 중에 linuxbaby.com에 있는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텝 3가 인스톨 마리아DB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마리아DB 설치하는데, 별게 아니에요. sudo apt install 하고 MariaDB 서버, MS SQL 설치해도 돼요. MS SQL 설치해도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 Exactly 똑같은데 저는 그냥 MariaDB를 설치할게요. 요거를 Ctrl C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업그레이드 끝난 사람들은 sudo apt install 네, MariaDB 서버, MariaDB 클라이언트. 그랬더니 167MB 쓰게 된대요. 그럼 계속하겠습니까? Yes. 네, 그러면 설치를 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하는 동안에 또는 여러분들도 여기 제 컴퓨터처럼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버추얼 머신, 지금 우리 버추얼 오라클 VMbox 버추얼 박스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AAA라고 하는 우분투 20을 설치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은 제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복제를 할수 있는데, 복제하려면 얘를 스톱 시켜야 돼요.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컴퓨터를 복제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복제를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부터 마리아DB를 설치해야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를 복제해놔요. 또는 스냅샷을 하나 찍어요. 현재 상태를 스냅샷 하나 찍어놓으면, 막 뭐를 설치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시스템이 죽어버렸네. 잘못돼 버렸어요. 그럼 뒤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MariaDB 설치하다가 잘못되면 무슨 그냥 이거 똑같이 apt 저 아는데요. apt remove 한 다음에 apt remove MariaDB 서버 MariaDB 클라이언트 하면 지워져요. 네, 지워지긴 해요. 하지만 MariaDB 설치한 과정에서 뭔가 했던 파일들 있잖아요. 컨피그레이션 파일들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MariaDB 설치하면서 얘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웹 서버한테 가서 나 MariaDB 설치됐어요 하고 알려줘요. 그럼 웹 서버가 아, MariaDB가 설치됐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어떤 플래그가 딱 저장되어 있는데 리무브 했는데 리무브 한 다음에는 그거 가서 지워야 되는데 그 지우는 걸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MariaDB를 설치해서 DB를 하나 만들고 뭘 하고 뭔가를 썼는데 MariaDB를 지웠다고 해서 그 DB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봐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설치해갖고 오피스를 설치해서 워드로 문서를 만들었어.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을 지웠어. 오피스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엑셀 파일이 다 지워져요? 아니잖아.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또할 때. 나중에 MariaDB나 MySQL 설치한 다음에 DB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DB가 이미 있대. 어라? 지웠는데? 그렇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야.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떡하냐면 이 버추얼 머신을 복사를 하나 해요. 이 버추얼 머신 하나 복사해가지고 AAA의 복제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금 제가 수업하기 전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AAA 복제는 아파치가 설치되기 전 상태로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스냅샷 완으로. 스냅샷은 찍기라는 딱이 상태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자꾸 이 상태에서 한 1분, 2분쯤 지나면 시스템이 리셋돼요. 그러면 그 상태를 디버깅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스냅샷을 건다든지 복제를 해 놓으면 그 상태를 기록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뭐가 문제인지 분석하는 데쓸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설치가 안된 상태로 다시 설치해봐야지 할때 쓰기 위해서 복제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리아디비 설치에 실패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네, 여러분들도 해봤겠지만 마리아디비 설치가 잘 끝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디비 설치가 잘 됐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명령이에요. 시스템 시티야, 스테이터스, 마리아디비. 오케이, 나도 볼게. 보자. 그랬더니 오, 마리아디비 설치했는데 액티브 러닝이래요. 오케이, 잘 설치가 됐나 보다. 그랬더니 딱 봐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마리아디비.com 키워드 시스템 지금 맨하고 마리아 MySQLD라고 치면 아마 이게 나올 거야. 뭐 매뉴얼이 나올 거야라고 했고 시스템 점 슬라이스 아 이거는 아 프로세스 아이디구나. 프로세스 아이디 41251번이 MySQLD구나. 그다음에 환 버추얼 박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파일을 유저 에스빈 MySQLD를 실행하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쭉 읽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 그리고 끝 했어요. 여기서 교수님 여기서 안 넘어가요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끝 모어 명령인데 끝내는 거는 Q 버튼을 누르면 딱 끝나요. 알겠죠? Q 버튼 Q 알파벳 Q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대. 오케이 그 우리도 비슷하게 나왔어. 오케이 잘 됐네. 이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됐다면 수도 이거 아까 배운 거야.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다시 시작할 땐 리스타트. 부팅할 때 하고 싶어?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 그말 알겠어.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now run the post installation security script. 아, security script를 실행해야 되는데 security 보안상에 뭐가 문제인가 보구나. 봤더니 security 하면 엔터 누르고 y 누르고 에? 아, 패스워드, 아, 루트 패스워드를 쓰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DB에 패스워드를 정하는 건가 봐요. 그럼 오케이, 붙여넣기, 인스톨레이션 나도 해보자. 그랬더니 엔터 커런트 패스워드 포 유저, 엔터 커런트 패스워드 포 유저. 그냥 엔터 치래요. 엔터. 셋 루트 패스워드, 루트 패스워드 넣을 거야? 예스. Yes. 그래. New password. 여러분들 이거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나중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놓는데 그래도 아무니까 이게 무슨 규칙이 있어. 몇 글자 이상 뭐 대문자 소문자 섞어 뭐 이런 거 있어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보여지나 그냥 이게? 안 되네. QP 대문자 QP 소문자 QP QP 두번 10 느낌표 느낌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매우 언시큐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한테 배민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 들어올 방법이 없으니까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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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느낌표, 느낌표 됐어요. Remove anonymous users 모르겠는데 모르겠을 땐 NO 아니야? Yes Allow root login 리모트에서 root 로그인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차피 들어올 방법도 없어요. 그죠? Yes. remove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보다. 지워. 그다음에 프린트 릴로드 프리빌리지 테이블스 나우 예스. 끝났어요. Thanks for using MariaDB. 오케이.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됐다. 오. still 중이다. X. 네. 네.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XX는 뭐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이거 여러분들 교수님 내가 지금 유닉스 어드민을 20년째 20년이 뭐야? 30년 22살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 4번 실패했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돼서 실패하고 실패한 것을 넘어서서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제가 넘어서기 위해서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OS 다시 깔았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이 컴퓨터에다가 긴랩을 설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버추얼 머신에. 그랬더니 거기에 엔지닉스라고 하는 웹서버가 깔려 있었고 포스트그랩이라고 하는 DB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거야. 걔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아씨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분투 20.0.4부터 다시 설치하고 다시 업데이트 APT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하면 깔끔하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굳은 각오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여러분도 이거 할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마리아 DB 지금 하고 있다. 아, X 지금 좀 전에 X 친 사람 중에 하고 있다. 오. 저는 포기했고 나중에 그 수업 끝나고 이 동영상 다시 보면서 할래요. X.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으면 X 친 분들은 천천히 다음에 이 동영상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어찌 됐든 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쓸수 있는 명령으로 무엇인가를 컨피그레이션 해야 돼요. 근데 그 컨피그레이션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써요. 잘 보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Thank you for using MariaDB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MariaDB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수도 우리는 수도 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수도는 안 쳐도 돼. MariaDB -u root 하래요. 그다음에 끝날 때는 to exit run exit를 하래요. exit하고 세미콜론이에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MariaDB -- 버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MariaDB -- 버전. 그랬더니 아하 이게 아파치트 버전처럼 마이너스 얘는 -- 버전이네. 하여간 그런데 마리아DB 버전 15.1이 깔려 있고 오케이 데비안 우분투 버전이고 레드라인 유징 레드라인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써야 돼요. 아하 그러면 들어가서 쓰는 건 뭐라고? 마리아DB 아수 마리아DB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수도 할게요. 수드 마리아DB 하고 -u 한걸 보니까 아, DB 사용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아까 루트 패스워드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루트하고 넣으면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고 싶으면 -p 하는 거예요. 딱 넣으면 엔터 패스워드 들어있죠. 대문자 QP, 소문자 QPQP, 10, 느낌표.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한 10번쯤 더 하면, 교수님 저 패스워드 좋은데? QPQPQP, 10, 느낌표. 저거다가 내 비밀번호 바꿔야지. 그거 내 비밀번호 바꾼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 10명 생긴다. 그러면 안 돼요. QPQPQP는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다 아는 비밀번호예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고 있네. 그러더니 아, MariaDB 하고 프롬프트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나 지금 MariaDB 안에 들어와 있고 들어온 유저는 루트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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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한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볼까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DB. 해볼까요? 네. 에라네. Create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다. 틀렸네. 이거 HA가 빠졌죠?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해봐. 오케이, 쿼리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쓰는 거는 뭘 배워야 되냐면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신택스를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좀 이따 쓸 거예요. 뭐할 거냐 우리가 이 진도로 나가면 우리 웹 서버에 워드프레스나 위키 같은 것도 설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인스톨 PHP 7.4. 왜 7.4를 명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PHP를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7.4를 설치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설치한 게 맞네요. PHP 7.4. Live Apache 2 모듈 PHP 7.4. 이거는 PHP 7.4인데 아파치 모듈인가 봐요. PHP MySQL? PHP 콤 PHP MySQL 아닌데 나 MariaDB인데 하여간 그 다음에 PHP 코먼 PHP JSON PHP 오 캐시 레드라인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모를 때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복사 그 다음에 네 가는 거고요 붙여넣기 엔터 쳤어요 그랬더니 뭔가 많이 설치하네요. 내려왔기도 하고 금방 끝나네요. 파일들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이 뭔것 같던 enable the Apache PHP 모듈을 아파치 웹서버가 리스타트 될때 되도록 만들어 놓으래. 아하, 이게 이 명령이 그런 명령이군요. 아파치 2를 실행할 때, 이렇게 해볼게. 나도 팩 붙여넣기. 하라면 하지 뭐. 네, 7.4. 오케이. 근데 벌써 already enabled 래요. 벌써 enable 돼 있는 거야. 아하, 설치하면서 enable 끝났나 봐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리스타트는 sudo ben start가 리스타트잖아. 아파치를 리스타트 하래. 그래?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죠. 해보면 보나마나 조금 전에 이게 이미 enabled 됐다는 걸로 봐서는 이거 이미 돼 있는 건데 뭐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스타트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줬어요. 그냥 똑같이 PHP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했더니 7.4.3이 깔렸어.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있어요. 오, 젠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PHP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오, 그러니까 지금 PHP가 그냥 커뮤니티가 만든 게 아니네요. 오늘 제가 오픈소스 비즈니스 마지막 편 동영상을 좀 길게 올릴 거예요. 어젯밤에 녹화하다 마치지 못해서 근데 그걸 보시면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눅스가 리눅스 토발집 혼자 만든 것처럼 무슨 PHP도 어떤 사람이 뭐 필립 뭐뭐 애가 꽁 혼자 만들었겠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PHP 그룹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회사의 도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버전까지 받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랬더니 우리 이것도 똑같아요. sudo 나노 바 따따따 html info.php info.php가 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info.php를 나노로 에디트로 만들으라고. 그래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봐요. 저는 나노를 잘쓸줄 모르니까 그냥 vi로 해볼게요. vi. 그다음에 etc가 아니고 바 밑에. 웹페이지에 있는 따따따 밑에 있는 HTML 밑에 있는 info.php 하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복사 Ctrl C 복사하고 여기다가 인서트 하고 VI 쓰니까 붙여넣기 했어요.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to save file, 컨트롤 O, 나는 나노를 쓰는 게 아니라 VI 쓰니까 콜론을 찍고 ESC 누르고 콜론 찍고 WQ 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지. HTML에 info.php가 만들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 여기 있겠지. 여기에 슬래시 info.php 엔터. 오! PHP에 대한 인포메이션 이렇게 쭉 보여주는구나. 멋지다. 그죠? 멋지죠? 이렇게까지 왔어요. 와. 오케이. 그러면 PHP가 잘 설치가 됐나 봐. 그죠? 그러면 한번 웹페이지 how to install 가서, 그 다음에, 나 이것까지 확인했어. 그래. 이거 봤다니까? 그래. 그런데 뭐냐면, how to run PHP FPM. FPM이 뭔데? FPM 뭐야? 뭔가? 응?
이빨 닦을 때 쓰는 샴푸인가? 정말로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 이거 이빨 닦을 때 쓰는 샴푸 맞죠?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나 모르겠다, 이거 진짜. PHP, FPM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툴 같아요. 베이지컬 2에 이런 PHP 코드, PHP 코드를 아파치 PHP 모듈을 쓰는 방법이 있고 PHP, FPM이라고 하는 아하. PHP 코드를 실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베이직컬이 있대요. 하나는 PHP 웹서버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FPM이 있고 아파치 모듈이 있대.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쓰지 않을 것 같아. 그거 안 설치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뜨면 여기 설치돼 있는 거야? 잠깐만, 그럼 우리도 돼 있나? 볼까요? 갑은 어디? PHP, FPM이 있어? FPM, Virtual 디렉토리 서포트. FPM이 어디 있다고? 나안 보이는데. 에이씨, 몰라. 그다음에 PHP 버전 서버 API, 서버 API, 서버 API라는 게 여기 있네. 아파치 2 2.0 핸들러. 아하, 요거 대신에 FPM이란 걸쓸수 있다. 그런 게인가 봐요. 저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냥 요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죠? 저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한 거냐? 램프 스택을 다 설치한 거예요. 오, 예. 그런 다음에 넥스트 스텝 봤더니 I hope to this tutorial help you. 오케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돈한 10만 원 보내드리고 싶어. 도네이션. 그다음 you may want to install PHP My Admin. PHP를 My Admin. PHP My Admin은 뭐 하는 툴이냐면요. 잘 보세요. PHP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PHP MyAdmin은 뭐 하는 거냐면 MySQL을요. 마리아DB 아파치 PHP 7.4를 with 된 그러면 뭐 하냐면 이걸 브라우저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브라우저 할수 있대요. 테이블도 볼수 있고 크리에이트 카피 데이터베이스 카피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너무 좋겠다. 이런 툴. 아, 그러면 SQL 랭귀지를 다 알지 못해도 툴을 가지고 하면 되겠네. 오케이, 굿. 우리 업데이트는 아까 했고 수도 apt 인스톨. 요거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굿. 그럼 할래. 좋겠어. 나도 그럼 할래. 붙여넣기. apt 인스톨 php my admin. 계속 하시겠습니까? Of course. 패키지가 이만큼이나 40개를 새로 설치해? 헐. 하세요. 마이 PHP 어드민 실행도 자동화 실정 웹서버를 선택해 주세요. 확인. 네, 아파치예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아파치. 우리 아파치 2 설치했잖아요. 설치하고 탭 눌러요. 그다음에 확인 버튼 엔터 쳐요. 그럼 설치를 하네요. 쭉 설치합니다. 아하, 아파치 서버에다가 붙이는가 봐요. 아,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아파치 말고 또 하나의 웹서버가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 지금 기계에 아파치 말고 조그만한 웹서버가 또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PHP 페이지 전체 설치 서행 선택하면 네, 확인. 네. MyPHP 꼽을 설정.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버에 등록할 암호를 성립, 이용한 비워둠, 임의의 암호를 자동 성립. 확인. 암호? 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QP. 10. 느낌표. 그다음에 확인. 네. 설정 중입니다. 확인. 다시. QP. 10. 느낌표, 확인. 네, 됐어요. 잘하고 있네요. 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볼수 있나요? 뭐, 이거 나도 했어. 했는데, 이렇게, PHP MyAdmin.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import.php 대신에 두 개 들어갔네. 어, 두 개 들어가도 큰 상관 없네요. PHP 마이어 드민에 오셨습니다. 오예, 오예. 사용자 명은 루트였을 때 싶고 QP 10 느낌표 실행. 어, 아닌가? 잠깐만. 저장. 틀렸대는데? MySQL 서버에 로그인할 수 없대는데? 잠깐만요. QP 10 느낌표 실행. 왜안 되지? 마이SQL 서버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맞는데 마이SQL 서버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왜안 될까요? 잠깐만요. 왜안 될까요? 다시. 마이너스 U 또 말이야지 맞는데 마이너스 P QP 10 느낌표 어? 맞는데 루트 다음에 QP 10 느낌표 두 개. 안 돼요. 왜안 될까? 다시 볼게요. 왜안 되나 봤더니 넥세스 잠깐만 이거 아니었지. PHP 마이어드민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 로그인이 왜안 되냐고. 로컬호스트 if connection is refused by failed complete you might be firewall preventing HTTP. 아,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이런 걸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나도 해볼게. 솔씨, 자 페이스트 됐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래. 파이어월을 쓰고 있나 내가? 파이어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해요. 규칙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게 뭐야? 아,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래. 실행 안 되는데 큐피 안 되는데 이씨 안 돼, 이씨 아 이렇게 계속 아이디가 php 마이어드민이에요? php 마이 어드민 비밀번호는 아까 든 비밀번호고 이 그러네 아 데이터베이스는 연유가 아니고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6원 내가 지금 진짜로 6원 학생한테 쏜다 그저 커피 쿠폰 아까 PHP 마이어드민 설치할 때 로그인 네임은 이거였고 비밀번호 그 PHP 마이어드민의 비밀번호더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장하면 되네요. 오케이. 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베이스도 볼 수도 있고 유저가 아 그러네. 유저 PHP 마이어드민 사용 권한 검사해 봐. 다할수 있고 오,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예. 역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집단지성. 그렇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를 푼 사람이 있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PHP 마이어드민까지 설치가 끝났어. 그랬더니 여기 해보래. You can install WordPress on the top of LAMP stack에 WordPress를 설치할 수 있다고?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늘 잘하면 WordPress까지 다 설치하고, 만약에 된다면, 위키까지 다 설치해보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오케이. 첫 번째, 다운로드 워드프레스를 하래. 이거 수도 apt 업데이트 수업 업그레이드 이건 당연히 해야지. 아까 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꼭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 워드프레스다 ORG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래. 이렇게 받아. 오케이, 이렇게 받으면 되겠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갖고 다 다운로드하면 어디 가서 가냐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페이지 가서 일단 PHP 하고 PHP 어드민은 닫을게요. 다운로드 갔더니 다운로드 워드프레스 5.5.3 이렇게 눌러 주세요. 후레이. 뭐래? 압축 형식 zip 파일 13.4 메가바이트 원본 워치는 워드프레스도 5할지 열기 압축 관리자로 열 거야? 파일 저장할 거야? 저장할 거야. 저장. 어디다가 저장하지? 확인. 오, 예. 완료됨 하고 나왔어. 요게 어딘데? 봤더니 따닥. 아, 다운로드구나. 오케이. 다운로드에 워드프레스 5.5.3.zip이래.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이 명령어 알아두면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파일이 있는데 어떤 파일의 URL을 알아요. 그때 wget 이 명령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아파치 우리가 어디 지금 ETC 아파치에 있네. 그러면 우리 나중에 가면 여기 보니까 바 밑에 www 밑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거기서 가서 하지 뭐. 가서 HTML 가서 지금 파일들이 많이 있겠지. 인덱스 엔지니어 인포츠 엔지니어 뽑겠네. 그럼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거 여기서 여기다 가두지 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가져와. 와,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아까 그러면 저기 웹에서 가져온 건 어디 있대? CD 내 홈에 있겠죠. 홈. 여러분들 로그인 만든 디렉토리에 가면 CD 다운로드에 가면 운. 없어? 다운로드 파일이 없어? 아, 한글이야? 왜? 이씨, 이거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나 그럼 조졌다. 다운로드 어떻게 들어가지? 조졌다. 아, 한글 키안 먹는데? 잠깐만. CD 다운로드스. 아이씨, 큰일 났다. 이거 랭귀지를 우리말로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으면 다운로드 폴더 있고 한글 키보드가 먹으면 한글 키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안돼 지금. 그럼 CD 아까 WGET으로 가져온 거 그거 써야 되겠어요.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갔더니 그럼 이게 zip 파일이에요. 그러면 언집이란 명령이 있나? 언집 레이티스트. 오, 언집 있어요. 오케이, 언집 됐어. 언집 하면서 자동으로 풀어줬어요. 워드프레스라고. 그러면 이제 rm zip 파일은 지워버리고 봤더니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어요. 워드프레스 가봤어. 야, 그럼 다된 건가? 잘 보세요. 봤더니 wget 이거 가져왔어. 가져와서 make 디렉토리 해갖고 워드프레스 언집을 했어. 여기까지 나도 했어요. 그때 바 ww 무브를 바 이거 뭐한 거지? 아하, 지금 어떤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으냐면 워드프레스를 어떤 examp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다 어사인하고 싶은가 봐요. 아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example.com 같은 도메인이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할 수가 없겠네. 그죠? 그런 다음에 to 갔더니 MariaDB2 루트로 들어가서 MySQL 쓰기 있으면 MySQL 들어가고 들어가서 워드프레스 아 이걸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일단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바 www 밑에 HTML은 어디 갔지? HTML 폴더 밑에 example.com으로 해놨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바 더블도 HTML 밑에 워드프레스 그냥 이렇게 나는 워드프레스를 폴더로 쓸래 하고요. 그런데 폴더로 써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example.com이라고 하는 버추얼 서버를 안 쓰고 그냥 이걸로 쓸래요.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수도
마리아 DB죠? 마리아 DB, 마리아 DB, 그 다음에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패스워드까지 넣고 싶어요. 항상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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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느낌표, 느낌표. 됐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하래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라고 만들었어요. 워드프레스 세미콜론. 오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해. 왜 이렇게 길어 명령어가? Replace WP user and your password with your preferred username and 이씨. 하여튼 여기까지 복사했고. 그런데 좋아. 아니 이거 뭐야? 갑자기요. 좋아하는 걸로 만들으라는데 일단 붙여넣기 해놓고 WP 유저를 grant all privilege on wordpress.star. wordpress라는 DB를 크리에이트 했고 이 DB의 모든 권한을 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주고 싶으냐면 WP 유저한테 주고 싶대. WP 유저를 딴 걸로 바꾸고 싶어. 아니 그냥 WP 유저 쓸래. 그런데 identify by your password. 패스워드가 바꿔? 아, 패스워드는, 난 패스워드는 다 전부 통일하네. 전부 통일하는 건 좋진 않지만, 아까 했던 걸로,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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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느낌표, 느낌표. 이걸로 통일할래.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은 뭐냐면, 워드프레스 유저, WP 유저, WP 유저, WP 유저. 오케이, 배웠어. WP 유저. 엔터.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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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죠? 됐나 봐. 그러면 나 이거 했어. 용비트 명령 했고 플러시 프리빌리지 하래. 플러시 프리빌리지. 컨트롤 C 붙여넣기. 네, 그것도 오케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가래. 엑짓. 굿. 그런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컨피그레 하시나 하래요. 워드프레스 디렉토리에 가서 wordpress.config.php를 sample.php를 wordpress.config.php를 카피 뜨고 wordpress.config.php를 에디팅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네임, 아 조금 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네임, 데이터베이스 네임 뭐였지? 워드프레스였나? 그다음에 유저네임은 wp 유저였나? 유저 wp였나? 아 wp 유저. 패스워드는 여기다 넣으래.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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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해볼게. 같이 해봐요. 어디 갔대? 먼저, 그 디렉토리에 가래. 갔어.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카피. 워드프레스, 컴피그, 샘플.php가 있는데, 요거를 뭘로 바꾸라고? 워드, wp-config.php. wp-config.php. PHP. 잠깐만요. 이거 왜안 보여? 네,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엔터. 그러고 나서 이 파일을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이 파일을 에디팅 하래요. 나노 에디터를 쓰라는데 저는 나노 에디터를 잘못 쓰니까 VI 에디터를 쓸게요. 느낌표 달라면 마지막 파라메타라고 했죠? 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가 쓸데없는 게 많이 나와. 그런데 뭔가를 찾아야 되냐면 DB 네임을 찾아야 돼요. 슬래시 DB 네임을 찾아라. 오케이. DB 네임은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뭐였냐면 워드프레스였어. 그렇고 유저 네임은 뭐였냐면 WP 유저였어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히어. 패스워드 히어. 여기는 뭐였냐면 체인지 워드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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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느낌표, 느낌표였어요. 됐어. 그다음에 write q 했어요. 저장했어요. 저장까지 했어. 그다음에 어떡하래? 수도 change on. 아, 웹에서 이 페이지를 에디팅을 할수 있도록 아하,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데, 나는 좀 다른데. 폴더가 그럼 똑같이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 워드프레스 전체 디렉토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change owner 그러니까 아, 이 파일의 owner를 바꾸래요.
따따따 데이터 콜론 따따따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한쪽은 유족, 한쪽은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죠. 워드프레스. 그렇죠? 이 디렉토리를 마이너스 속에 리커시브하게 속에 있는 디렉토리까지 다. 오케이. 금방 다. 체인지 오너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지 볼까요? 워드프레스의 오너가 오예 바뀌었네요. 따따따 데이터, 따따따 데이터로 오너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된 아파치 버추얼 호스트 파일. 우리는 지금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 버추얼 호스트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80번 포트에 이게 왜냐면 이런 그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가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아파치에 들어가서 아파치의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요걸 넣어서 이 파일을 에디팅해서 이 파일을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디렉토리 뭐 물론 디렉토리는 정하면 되지만 서버 네임을 정하는 거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상 서버를 쓰지 않고 가상 서버를 쓰지 않고 그냥 저기 쓸 거예요. 폴더를 쓸 거예요. 컨트롤 C 하고요. 그다음에 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일단 이거는 아파치2를 리스타트 할게요. 뭐 변경된 건 없지만. 그러고 나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워드프레스라는 걸 가지고 가상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상 서버를 만들지 않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여기 가서 우리 로컬호스트잖아요. 네. 로컬호스트에 가서 워드프레스 했잖아. 폴더 이름이 워드프레스. 이렇게 갖고 들어가 보면 돼요.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까 물어봤던 거, 랭귀지 선정 이런 거 있대요. 우리 한국어 써이죠? 한국어 쓰고 계속. 계속. 사이트 제목? 환용디. 더 그레이트. 더 그레이트. 프로페서. 그죠? 사용자명. 사용자명? 사용자명. 이거 워드프레스 사용자잖아. 나제 이름을 제 로그인을 하나 만들게요. 암호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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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느낌표 느낌표 됐어요? 이메일 주소? 제거 쓸게요. 아주 ACKR.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저장할게요. 성공했대요. 로그인 환 기억하기, 로그인. 와, 워드프레스가 설치됐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쓸수 있게 됐어요. 예, 멋지죠? 사용자 정의하기. 대충 해. 됐어. 사용자 정의하기. 다음에, 오, 멋지다. 에디팅. 이거 에디팅하고 싶어. 환영 리스트 더 그레이트 프로세서. 이거 고쳐줘.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 해볼게요. 퍼블리시. 오케이. 퍼블리시를 했대는데 뭘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있대? 그럼 우리는 지금 버추얼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컬 호스트에 워드프레스 네. 환용리 더 그레이트 프로페서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와우. 성공했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여러분, 제가 이거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해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해서, 숙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똑같이 따라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은 월요일날 Q&A 세션 들어서 물어보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위키까지 못했는데, 위키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빨리 위키 설치까지 넣어가지고 빨리 공지를 하려고 삶의 김밥 먹고 다시 바로 녹화를 붙여드립니다. 지금 웹에서 미디어 위키, 그러니까 위키라고 하는 거는 위키를 쓸수 있는 서버 툴이라고 그랬어요. 그 설치하는 걸 찾아보면 미디어 위키 인스톨을 찾으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몇 가지가 설명이 조금씩 다른데 조금 불편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보면 매뉴얼 미디어 위키 설치라고 하는 거, 설치 가이드도 있고 설치도 있는데 요 설치라고 하는 걸 보면 그나마 이게 제일 조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기도 좀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보고 요 미디어 위키.org 위키 매뉴얼 인스톨링 미디어 위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요걸 딱 보니까 오케이, 먼저 미디어 위키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가져와 볼게요. 네, 위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위키를 가져오기 위해서 wget 이렇게 해갖고, 네, 복사 버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네,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로 가져오는데, 저는 바 www.html 밑에다 가져올 거예요. 조금 전에 워드프레스를 HTML 밑에다 해갖고 워드프레스라는 폴더에서 작동하도록 했잖아요. 버추얼 호스트가 아니라 위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찍었더니 파일이 꽤 크네요. 근데 금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ls-l 해봤더니 아, gzip 파일이 왔어요. gzip 푸는 건 아시죠? g unzip 하고 미디어 위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미디어 위키 파일이 풀어지면 이제 타르 파일 만들겠죠? 타르 xvf 미디어 위키 타르를 풀어볼게요. 그랬더니 아, 미디어 위키 마이너스 1.35.0에다가 만들었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타르 파일을 지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위키를 우리 워드프레스처럼 똑같이 위키라고 만들게요, 그냥. 미디어 위키 요거를 위키라고 만들게요. 그다음에 요는 무브죠? 무브로 만들어서 위키란 폴더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가져와서 풀으래요. 푸는 것까지는 다 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종속성을 뭐라 하고 해야 되고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고 뭔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폴더 아까처럼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파일들의 사용자들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냥 그 문제들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워드프레스가 오너가 www 데이터 이거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change 오너 그다음에 따따따 데이터 콜론 따따따 데이터 하고요. 위키 해주고요. 마이너스 R로 전체 밑에 서브 디렉토리까지 다 했죠. 일단 이걸로 통해서 파일들이 전부 소유자가 웹이 자유스럽게 에디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대요. 데이터베이스 만들 여기 요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데이터베이스 우리 SQLite에서는 이렇게 하고 MariaDB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오케이. 그러면 네,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보면 네.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보니까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미디어 위키디비를 크리에이트 하래요. 일단 마리아디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잠깐요. 마리아디비 마이너스 유저 루트로 들어갈게요. 루트로 들어가서 네, 루트가 됐어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게 안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위키디비 하고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데이터베이스 이그지스트 하고 나왔어요. 이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에러 없이 잘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요거 똑같이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유저를 크리에이트 하는데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똑같이 페이스트 하는데 위키 유저 유저 이름이 위키 유저래요. 우리 아까 DB 유저 만들듯이 위키 유저 로컬 호스트 아이덴티파이 비밀번호는
우리 비밀번호 잘 쓰는 팀을 한번 그대로 할게요. 큐피 10 느낌표 이걸로 할게요. 딱 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에이트 유저 위키 유저가 만들어졌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 하래요. 그러면 그랜트 올요 명령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C 넣고요. 네, 여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새로 만든 위키 유저라고 하는 유저를 위키 DB를 전체를 쓸수 있도록 권한을 다 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엔터.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졌대요. 그럼 위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아까 워드프레스를 위한 DB를 만들었듯이 위키를 위한 DB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포스트그레 이렇게 하고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래요. 설치 스크립트는 index.php에 있대요. Browse by going to index.php에 있고 local setting.php install will prompt to download.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로컬호스트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슬래시 워드프레스 하면 워드프레스로 가죠. 이제 위키 설치했기 때문에 위키 하면 위키가 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인스톨 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로컬 세팅점 PHP를 다운로드 하래요. 엔드 이거 먼저 하래요. 컴플리트 인스톨레이션 컴플리트 하래요. 오, 여기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위키 데이터베이스 DB 이름은 위키DB 맞나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위키DB 크리에이트 했죠. 맞아? 그리고 유저는 위키 유저였어요. 위키 유저는 위키 유저였고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는 QP 10 느낌표였어요. 그럼 계속해 볼게요. 네. 비밀번호 저장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계정 설정 같은 계정 사용할게요. 그런 다음에 위키 이름 그럼 위키 이름 환스 위키 할게요. 다운패치 이거 좀 그런데 좀 그럼 이거 환 위키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 내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확인. 아 이거는 이제 위키 또 사용자를 만들어야 돼요. 위키 사용자는 내 이름 그대로 만들게요. 환 그다음에 좀 다른 비밀번호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릴리즈 발표 메일링 리스트 구독합니다.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물어볼 수 지겨워요. 사실 지겨워요. 내가 굉장히 많이 해서. 근데 하여간 더 많은 가볼게요. 네. 이거 저장할게요.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럼 위키 페이지 만들어지면 크리에이트 커먼스 저작자 뭘쓸 거냐? 아니 우리는 이 위키를 사실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 중요하잖아요. 우리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뭐 중요하진 않은데 크리에이트 커먼스로 그냥 쓸게요. 이메일 설정은 오케이. 환 아주 HKR. 사용자 토론 토론할 수도 있죠. 뭐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에디팅하면 다른 사람이 못 쓰지만 하지만 에디팅하면 쓰고. 특수문서? 이게 뭐지?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중에 이거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올리기 활성화. 그 그림 파일 이런 거 올렸으면 좋겠어. 그래 요 위키 이미지스 딜리티드 뭐 이런 데다 넣으면 되지 뭐. 인스턴스 공용 기능 활성화? 뭐 활성화해. 뭐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근데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계속할게요. 그러면 계속을 누르면 위키미디어 설치를 계속합니다. 계속. 예. 됐죠? 네, 이 파일을 저장할게요. 어디다 저장하냐면 열기 텍스트 편집기로 그냥 열어볼게요. 열었어요. 그럼 텍스트 편집기로 열렸겠죠? 그다음에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했냐면 템프 모질라 환에 있는데 거기다 하지 않고 네, 홈 밑에 한 밑에 바로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로컬 세팅스 PHP로 저장할게요. 저장했어요.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카피 홈 밑에 한 밑에 그죠? 로컬 세팅 여기 있네요. 여기를 여기다가 로컬에다 카피 떴어요. 그런 다음에
네, 다 됐으니까, 네. 다시 위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했더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대문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 소프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여기 로컬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로그인하지 않음. 오, 오케이, 로그인. 아까 내가 저 유저를 하나 만들었죠. 환이라고 만들었어요. 환. 이라고 만들어서 금융상태 유저 로그인 해가지고 네 지금 환이라고 한 사람이 들어갔고요. 미디어 위키를 내가 이제 쓸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약간 헤매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저 매뉴얼을 잘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기 바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이상한 것뭐 이것저것 하세요 저것저것 이것저것 하세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여기 DB를 만들고요. DB, 이건 포스트그랩인데. 여기서 DB를 만들고요. 요걸, 이세 가지 명령으로 DB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위키에 그냥 들어왔어요. 이 위키에 들어왔더니,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갔어요. 설치한 다음에, 뭐가 만들었냐면, 로컬 세팅이라고 하는 PHP 파일을 만들어지는데, 그 파일 만들어진 거를 위키 디렉토리에다 카피뜨기만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다, 작동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길 바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